긴장 안 되지? 긴장 되죠. 돼요. 되죠. 돌아가자 봐. 야,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양이 일로 오세요. 아, 드디어 꼭 줄 맞췄는데 혼자 꼭 이래요. 또. 아, 얘는 야, 이게 하자. 좀 붙여 앉아 봐. 예. 금색인데. 의자도 편하게. 야, 신발까지 쫙 맞췄네. 네. 오늘이 어떻게 보면 비공식 그 데뷔는 진짜 처음 있는 날이네. 그죠 형? 역사적인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에요. 오늘. 야, 일어서 봐봐. 예. 옷이 날개네요, 진짜. 진짜 옷이 날개다.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좀 너무 마음에 드네. 애들이 좀 이제 때깔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때깔 네가 제일 나는 거야. 나는 못해. 야, 깜짝 놀랐어. 애가 오늘 출연하는 줄 알았어. 노래하러. 야, 무대 올라가면 까먹을 수 있거든? 네. 춤 같은 거, 안무 같은 거? 네. 긴장하지 마. 긴장하지 말고 틀려도 그냥 가. 그게 제일 중요해. 아, 아니, 틀리면 빨리 맞춰야지. 야, 봐봐. 막 춤을 추는데 내가 동작을 잊어먹었어. 그러면 거기서 멀쩡하니 네 명은 춤추는데 멀쩡하니 나 혼자 이러고 있냐? 잽싸게 눈치 보고 빨리 가서 다 맞춰야 돼, 그걸. 그리고 노래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사를 잊어먹어서 틀렸다. 그럼 틀린 가사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불러야 되는 거야. 자기가 빨리 가사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야. 이 신인이 제일 못하는 게 그 부분이야. 뭐냐면 틀리면 그 다음부터 바로 얼어. 로봇가 돼.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게 긴장해서 그러는 거니까 긴장을 풀고. 너네 이렇게 무대에 다 이렇게 다 단추차 잠그고 올라갈 거야? 춤추는데? 춤출 텐데? 편하게. 내가 볼 때는 풀로 올라가는 것이 나을 것 같아. 휴재 너도 그렇잖아. 네. 답답해 보이지 않잖아. 댄스곡 할 때는 이거 벗고 하는데. 그래, 야, 근데 연습해. 편하게 눈 풀고 못 풀고 그래. 그래. 악동클럽 보이스 저희 차례인데. 그래? 지금 네. 나가야 돼? 준비해야 돼? 가서 이제 옷 입고 옷 잘 입어. 너네 빨리 올라가고. 야, 이 악동 첫 무대를 이제 형이랑 승호 형님이랑 무대에서 보는 거야? 잘해요? 예. 우리 무대에서 보자. 흘리기만 해봐. 잘해요, 야. 떨지 말고 잘해요. 이 브루의 떡기라는 좋은 이런 행사에 제가 참여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지금 저희가 이런 무대에 서서 조금이나마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너무 저희는 진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악동클럽의 팀워크가 어떤 건지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웃으면서 우리 즐겁게 하자. MBC 목표 달성 토요일에서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악동클럽의 순서입니다. 아, 이분들의 출연료는 전에 부르윷 성금 도끼로, 네, 부르윷 도끼 성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자, 소개하도록 할게요. 악동클럽의 리더 임다성!
사람 나 아토만의 강의 한번 만들어야 한다 Let me go 이 세상을 새롭게 시작해 Heyday 놀랄 만한 모든 일을 이제 만들어봐 Crazy 갇혀버린 너의 미래 이제 꺼내봐 왜 그려 있어 한 너에게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는데 망설이지만 손을 뻗어봐 오늘 처음 무대에 섰는데 이 정도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만큼요 여러분들이 정말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응원하러 온 사람 있습니까? 항상 저희를 뒤에서 지켜주시고 어? 감싸주시는 희재형과 이규재씨? 예 그리고 메이저 아저씨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 든든한 뒤에서 후원자이신 저기 상현님이라고 어허 이유재씨 잠깐만 무대를 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이유재씨 와 대단합니다 아니 이 무대에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세우게 되셨습니까? 아, 뭐 좋은 일과 수업이 됐고 이번 친구를 만나면서 또 좋은 취지하고 그래서 기쁘고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뿌듯합니다. 맨날 같이 연습하다가요 이렇게 딱 무대에서 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좋아 보이고요 저도 기분이 된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진짜 멋있다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악동클럽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말고도 우리 강승호 사장님이나 우리 사장님도 앞으로 계속 노력할 테니까 애정을 갖고 우리 악동클럽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휘재 씨가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우리 주시장 같은 딱 걸맞는 하나 대열을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으시고 왔습니다 악동클럽 이제 그는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자, 이제 다음 순서를. 와, 대단하네요. 악동 클럽을 원하나요?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악동 클럽입니다. 야? 1월 5일 악동클럽 앨범을 발매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스케줄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악동클럽 앨범 발매일이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 작업을 마치고 신속한 앨범 발매를 위해 잠시 악동클럽을 중단합니다. 잠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지 못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빠른 시일 내 좋은 앨범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별이 있으면 만남이 있는 법. 여러분들 악동클럽 잊지 말고 꼭 기다려주십시오. 하루빨리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앨범을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더욱 멋있는 만남을 위한 잠깐의 이별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보다 훨씬 성숙된 모습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I'll be back.